여기 채팅창을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질문에 이게 제가 대답이 다안 되면 제 카톡 아이디 ICTSONG 거기에서 계속 예스를 해드릴게요. 네, 맨 위에 답. 오, 진짜 질문이. 네. 네, 여기 1학기 동안 벌점이 30점이 넘는데 대답은 네, 잘할게요 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3점씩은 꼭 받아오는 학생이 고민입니다. 상벌점 제도에 관해서는 좀 자기 교사들이 성찰이 하나 필요한데요. 상벌점이라는 것이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예, 이게 체벌을 그 2010년도에 체벌이 금지되면서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벌점 제도죠. 근데 이제 벌점만 주냐 그러면 구색을 맞추려고 상이라는 말을 덧붙인 거죠. 상벌점이. 근데 그 보통 학교마다 상벌점 규정 자체가 좀그 상점이 좀 약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상점을 잘안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생활기록부에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로 적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자포자기 상태가 되거든요. 계속 그냥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주면 애도 에이, 뭐, 나, 와, 안 되네.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런 애들한테도 상점의 기회를 그 상벌점 규정에 있는 대로 그 그래서 상점을 줄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또 봉사활동은 간단한 청소라든지 한다든지 그거를 근데 벌점을 상쇄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로 뭔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 그것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학급 참여가 너무 좋은데 선생님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자기가 선생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약간 무시하면 먼저 나서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이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애네요. 먼저 나서서 한다. 선생님을 이제 얘는 마찬가지죠. 그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제 이런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요런 이제 낯선 행동을 다루는 기술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낯선 행동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은 못난 행동을 철저 못본 척하는 기술입니다. 못본 척한다. 그거를 이제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에서는 무려 한 챕터를 할애하고 있어요. 거기 제목이 Ability to Ignore. 못본척할수 있는 능력. 못본척할수 있는 솜씨라고 하죠. 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교사가 됐든 어떤 조직이든 관심 받고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처음에는 못본척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애가 계속 강화되면 어떡하냐? 그거를 잘 기다리셨다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콕 집어서 정말 예리하게 팍 집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월에 회장을 뽑았더니 앞자리 선생님이 반장이 회장이 누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개가 됐다 그랬더니 아 선생님 아 제가 진작 말씀드릴 걸. 걔 굉장히 이기적인데 작년에 우리 반 회장인데 뭐 그래서 아이 선생님이 어른답지 못하게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애가 정말 외동딸인데. 외동딸의 경우에 뭐 배려할 기회가 있겠어요? 기회 자체가 없죠. 근데 어느 날 얘가 주번이 두명 중에 한 명이 모르고 이제 가버렸어요. 뭐 도망간 건 아닙니다, 저희는. 친한 친구랑 둘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가고 못 가요. 왜냐면 가게 되면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가 혼자 독박을 써야 되거든요. 그안 갑니다. 그런데 어디 잊어버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 회장애가 얘 혼자 남은 얘하고 집에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애가 책상 줄을 맞춰주더라고요. 도와줬어요. 그 저는 거의 매일 그 생활기록부를 상점으로 생각하고 그 바로 생활기록부에 입력했어요. 몇월 며칠 주번 친구가 가자 이 아이 대신해서 책상 줄을 맞춰줬다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고 저는 그거를 그 당시에는 뭐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문자로 휴대폰 문자로 본인과 부모님에게 세 통을 보냈습니다. 생활기록부 이렇게 적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애가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겸연 적어서 그러더니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배려하려고 사회장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낯선 행동을 다루는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그럴 때 짐짓 못본척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애는 더 자존감이 낮아져요. 소속감과 자존감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다음 학교에서 엄청 튀는 머리 스타일이나 왕머리 핀 학생이 있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그 아이는 대체 어떤 애니 이렇게 그거 말고는 아무 문제가 매우 개성 있는 아이가 잘못인 거예요. 튀는 표시를 지적하고 개성을 또아네 이런 머리 스타일 산다라 왕머리 핀 튀는 스타일 저는 그 이것도 저 마찬가지인데요. 그 머리핀. 그러니까 한 해가 3월 첫날 이게 귀걸이를 딱 고1 아이가 귀걸이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첫날부터 너 귀걸이 왜 했어? 이거는 이게 좀 대결 구도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아이가 1인 2력을 1인 2력을 신청을 받는데 비보이를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야, 청소만 1인 2력 아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친구들에게 멘토링 할수 있는 거, 마니또 할수 있는 것도 1인 2력으로 좋다고 제가 제안했더니 이 녀석이 비보이를 하겠대요. 물어보니까 중학교 3년 동안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비보이 연습을 했답니다. 그리고 장래희망이 가수고.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랬더니 얘가 주말에 비보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더니 그거 영상 올린 그 다음 날부터 얘가 이 귀걸이 안 하고 온 거예요. 차이묘 이게 담임의 그 담임 저는 조사 담임은 정말 종합예술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얘는 안 했을까요? 그러더니 종례 끝나고 나서 집에 갈때 거울 앞에서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그때 제가 바로 그 사실을 애들한테 알려줬죠. 아무개가 어제 종례 끝나고 나서 집에 갈때 귀걸이를 하더라. 규칙을 지키는 센스 이렇게 조금 텀을 두고 기다렸다가 칭찬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튀는 스타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 줄때 오히려 더 빨리 그 튀는 행동을 자제하더라는 거죠. 일반적인 낯선 행동 다루기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다른 학생들도 왜 자기만 지적하냐면 계속 입시란 말입니다. 혼내기도 하기 이거요. 입시로 말걸 생각해. 예. 자,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고 왜 자기만 지적질하느냐 이거 이름하여 따지는 거죠. 자, 낯선 행동 6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떴다 방잠땡. 이거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 근데 따지는 것에 심리적 해부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건 신경정신과 전문의 그 김현수 원장이 저희 학부모 교사 학부모 특강에서 얘기한 건데
왜 애들 요즘 애들은 이렇게 따지냐? 따지는 애들은 그들은 뭐냐면 왜 자기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그래서 세상이 어떻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곧이 아이가 우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아이의 우울이 저는 영어 표현이 너무 좀 디프레션, D는 아래로 프레스 누르다, 아래로 눌리는 거예요. 머리가 눌려. 그래서 나중에 점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 말이 들어가질 않아. 그 뭐지, 매트리스 명장면 나오죠. 그 총알이 지나가요. 이렇게 선생님이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말이 다 지나가 버려.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럴 때 저도 따지는 지존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그 아이에게 그래서 별명 애들한테, 야, 아무개는 아무래도 검사가 돼야 될것 같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나 평생 처음 봤다. 그렇게 추워졌어요. 그랬더니 얘는 선생님의 그 의도를 잘 모르죠. 그리고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렇게 이 우울한 애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 더 우울한 쪽이 이겨요. 선생님이 우울하시면 선생님이 이길 수도 있어요. 선택은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지금 좋은 시간 되고 계신가요? 네, 2학기를 맞이하는 네, 채팅창 어디 갔나? 네, 계속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나? 몰래 이성교제를, 아, 이성교제 가만히 두면 될까요? 저는 이성교제를 뭐 몰래 하는데 뭐 거기까지 저는 알게 해도 잘 모르는데 무뎌가지고 예. 본인 매력과 능력은 많이 부족한데 자기 능력을 과신합니다. 혼자만의 생활로 끝나지 않고 밖으로 표출됩니다. 너희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아? 왜날 칭찬하지 않아? 라는 무의식으로 리액션. 예, 전형적인 ADHD네요. 거기 아까 그 이선 선생님 부른 노래에 ADHD 송을 혹시 보셨나 모르겠다. 이거는 노래 ADHD 송은 이 아까 들으신 노래는 제가 전부 다 작사했어요. 이제 좀 인성 교육 좀 재미나게 좀 하자. 그냥 귀에다 대고 막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저 선생님들 같이 불러보세요. 빙고.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마.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걸.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것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어.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네. 네, 인천 이게 뭐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 노래도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청소년의 6 내지 9%가 ADHD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친구인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실에 제가 들어가는 모든 교실에서 이 수업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ADHD 때문에 이거 막 난리 법석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그 ADHD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여기 이렇게 노래를 애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우리 온 국민 대중송이 돼야 돼요. 예, 여기 요거는 그 김현수 원장한테도 제가 감수를 받았어요. 제가 이 가사를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ADHD 환자들을 많이 보는 그 전문이니까 근데 요 부분을 수정을 해줬어요. 싫어하는 거 집중 못해도 요거를 요 부분을 어려워도로 바꿔주세요. 집중을 못하는 건 아니다. 어렵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ADHD 애들이 무지무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엄청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 레고 좋아하는 애는 레고 뭐 프라모델 뭐 좋아하는 거. 근데 전문가들은 얘네들이 좋아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애가 뭐가 올라가? 중요한 거 자존감이 올라간다 했죠. 자존감이 올라가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애가 다른 분야에도 또 적응할 수 있다. 3절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이거는 이게 포인트인데 애들이 끼워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얘는 룰도 자꾸 까먹어.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걔 진행을 방해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끼워주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걔는 더 관심 받으려고 더 키를 쓴다. 그러니까 애가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센카! 못 본 척 하고 그 애가 뭔가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켰어. 그럴 때 어떻게 해? 아낌없이 끼워주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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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 끌려는 걸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왔어요. 네. 학교에 대한 무효과론을 주장하며 무단결석을 한 학기에 50일 가까이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깨워도 보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거요? 이거는 무단결석 1학기 50일 가까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죠? 예. 저는 이런 애들 싫어. 얘네들하고요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이겨요? 얘네들이 이겨요. 왜? 이건 무슨 싸움이야? 우울의 싸움이란 말이죠. 저는 제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책을 보시면 볼펜 들고 자던 애 얘기가 나옵니다. 무려 3개월을 그냥 무려 교실에서 3개월을 잤는데 어느 날 볼펜을 들고 자는 걸 저한테 목격이 돼서 그게 얘 인생의 전기가 됐어요. 야 애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근데 얘가 무단결석 47일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애한테 그걸 지적하고 그러면 이게 더 오히려 늑대한테 먹이를 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무개야 선생님
정신 조업 선생님 바쁜 거 알지? 결석 있으면 네가 잘 챙겨. 결석 일수가 며칠이라 그러더라. 얘네들은 그거 깨고 다닙니다. 이웃 학교 애들하고 그 같이 어울린 애들 며칠까지 결석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협박하지 말고 선생님 정신 없는 거 알지? 네 결석 있으면 네가 챙겨. 그랬더니 얘가 학교만 나오면 3월 1일부터 8월 정도 자기 결석에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압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가 선택해. 네 인생이야. It's your life, not my life. 뭐 유급하고 싶으면 유급하고 그건 너 your choice, 너의 선택이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 학교 출석부 입력을 얘 학교 오는 날걔 불러다가 어차피 수업 안 하는데 뭐 그냥 불러다가 교무실에 앉히고 야 네가 입력해 몇월 며칠 결석 몇월 며칠 지각 뭐뭐 그러면 한참 입력하다 보면 피식 웃어요. 왜 웃을까? 그거 한말안 해요. 지도 아는 거지. 아유 짜증 나네. 자기가 자기 거다 입력하면서 지도 짜증 나. 이렇게 이제 생활지도라는 이렇게 좀 역발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중학교 시절 내내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이 요즘 친구는 반갑습니다. 반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반장에게도 틱 증상까지. 네, 이런 일 때문에 실은 그 선생님들 중에는 뭐라 그러지? 무슨 폰? 안심폰? 그거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거부터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수련회도 안 가고 뭐 소풍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뭐 정상이 돼서 수련회도 가고 수학여행도 간다 그랬을 때 야외 생활을 하다가 더군다나 우리는 또 숙박까지 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제 옆자리 여선생님 반 애가 수학여행 갔다가 콘도에서 떨어져서 거의 즉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119 신고하는 거 말고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휴대폰이 부모님에게 담임 휴대폰 번호가 등록이 안돼 있었다. 그러면 이게 큰 사단이 나죠. 요즘은 010으로도 스팸이 오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010안 받아버려. 급하면 문자 넣겠지.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담임 선생님은 비상연락망 차원에서 핫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이렇게 전화번호가 노출되니까 주말에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하고 이럴 때, 한 어머니는 이랬어요. 뭐 강제전화 학교에서 학교폭력 때문에 강제전화 보낸다니까 담임을 협박해요. 저 강제전화 시키면 저 자살할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됩니다. 그 지금 학부모 상담 119 이번에 나온 책에 그런 어머니들과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법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갖고 오시고 지금 선생님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실에 나와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긍정적인 측면? 그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다? 네, 기억하시죠? 네, 자살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사들이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살률이 1위라는 건 우울감도 1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하고 당연히 학부모도 우울하신 거죠. 그런데 학부모가 이렇게 자기 화를 이건 화는 아니고 자꾸 이제
그 기대는 거죠. 선생님한테 기대는 거. 이거는 이런 어머니들은 뭐안할수 있다? 자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힘드시지만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어머니와 그 어머니와 대화를 하시면 좋겠고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선생님이 그러다 소진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거짓말 리스트를 만드세요. 예. 카톡이 오더라도 읽고 난 다음에 읽씹이라고 그러잖아요. 읽고서 씹힌다 이런 그런 뜨면 안 되고 아예 읽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 제가 뭐 해서 제가 뭐 해서 제가 뭐 해서 거짓말 하세요. 그거를 저는 아까 어머니 저희 어머니 보셨죠? 저희 어머니가 치매입니다. 치매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때문에 공부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한 2년 치매 연구 엄청 했어요. 거기서 제가 찾아낸 거 뭐냐?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답이에요. 치유적 거짓말. 영어로는 어렵습니다. Therapeutic fibbing이라는. 근데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어머니가. 근데 그걸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그 치매겠어요? 치매가 아니지,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냥 거짓말 리스트를 그냥 적당히 써요. 집사람도 이제 어머니가 논리적으로 이해 못 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하게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거짓말을 좀 리스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한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워낙 정직해야 된다는 그 도그마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아, 그러지, 이제 그러지 마세요. 어? 거짓말에 지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답을 드리고 절반 학생이 흡연을 학교 내 주위에서 몇 차례 걸렸습니다. 그러면 무너졌을 겁니다. 아, 흡연지도. 흡연지도는 금연지도. 저는 저도 뭐 학창시절에 담배를 20년간 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입니다. 근데 제가 그 가본 중에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 제일 좋습니다. 그 금연침도 있는데 한의원에서 금연침을 무료 금연침을 놔주거든요. 근데 좀그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을 갔더니 상당히 전문적이세요. 무료고 병원에서도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그건 유료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평일날 가면 학생이 가면 좀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 받는 걸로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 데 성공하네요. 그러니까 끊는 것에 포함을 주셔야지 담배는 흡연이랑 교체 기반 이거로는 정말 해결 안 됩니다. 중독이기 때문에. 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이고, 요거는 제가 그 카톡 아이디 여기 선생님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쉬는 시간을 잠시 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네, 여기 제 카톡 아이디 ICTSONG로 그 질문 주신 분들 제가 그 부분을 카톡에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11시가 되었네요. 네, 어떻게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네, 포인트 이제 그 애들이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담임의 역할은 뭐와 뭐를 높여줘야 돼?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겨내야 돼? 우울감을 이겨내도록. 결국 선생님들 상담하신 사례들도 전부 다 뭐예요? 애들이 뭐한 거예요? 결국 우울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개콘처럼 구호를 하나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소속감과 다음 우리 2학기의 목표를 한번 이렇게 둬보자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1급이야. 1급 정교사가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예. 그러면 애들의 낯선 행동을 잡을 수 있다는. 선생님들이 담임 노릇 날로 먹고 수업에 정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오케이. 예.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우리 서로 다짐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정리하시죠. 네.